안녕, EBS 친구들. 여러분, 꿈의 저장소 번개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 우와, 어? 또 거짓말했어. 아우 참, 마을 사람들 정말 놀랐겠다. 그래, 이거야. 아, 재밌겠는데? 아, 저기 괴물이다! 괴물이다! 괴물 어디 어디? 괴물 어디? 거짓말은 안 된단 말이요! 와! 마리오다! 마리오! 오오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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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봐! 아하! 난 마리오란! 마리오! 휘연아, 거짓말은 한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된단 말이오. 그래 피어나, 지금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 그럼 나중엔 아무도 피어나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맞아. 다들 너무한다. 어? 피어나는 심심해서 그런 거야. 번개맨? 와,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번개맨밖에 없다니까. 번개맨,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말이오. 내가 어딘지 중요한 게 아니야. 펌핑조이, 몰라. 빨리 피어나라, 숨바꼭질해. 배우지 번개맨 개그라니까. 들었지? 번개맨이 나랑 숨바꼭질 하려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숨바꼭질 하자고. 빨리 가자. 번개맨? 마리오,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번개맨,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마리오? 번개맨, 어디 있어요? 번개맨! 도대체 번개맨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우리가 알려줄게. 친구들, 우리가 누구? 잘한다 잘한다. 친구들 잘 봐. 우리가 만든 이 잘난 곰돌이 인형이 배를 꾹 누르고 그렇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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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똑같아 번개맨 목소리랑 완전 똑같아 그지 그지 오늘은 말이야 이 목소리 흉내 인형을 가지고 애들을 골탕 먹여주자기 렛츠 고 박수 파파파파파파파 봄에 살고 봄에 죽었나 내가 봐도 내가 먼저 더 이리 줘봐 이리 줘봐 나도 그래, 한번 해볼게 어, 그래 해봐 해봐 아하, 자 먼저 목소리 좀 풀고 좋아 좋아 버튼을 누르고 어, 야, 나 똥마려 어? 어, 야, 나 똥마려 아이 뭐래? 아, 나 진짜 똥마려 아, 야, 그거 야, 와우 와우 완전 독가스 진짜 어우 야 너 저리 가 진짜 너 오지 마 아우 야 나 진짜 아우 아 나 이거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아 얘를 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냄새가 뵐 텐데 그러면 어떻게 아 어떻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여기다 잠깐 두고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아우 배야 아우 오 열 가지 다 세고 찾아야 돼 재밌다 어디 숨지 어디 숨을까 어 저게 뭐지 어? 우와 곰인형이네 우와 어? 근데 이 배에 딱딱한 건 뭐지? 이게 와 배를 누르니까 소리가 나네 어? 배를 누르니까 소리가 나네 어? 아니, 뭐야 아니 내가 말한 걸 번개맨 목소리로 말하잖아 그렇다면 어디? 피어나가 제일 예뻐 피어나가 제일 예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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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재밌는 곰인형이다 우와 여기 범핑도에 찾았다 참 어 애들 오게 아 좋았어 오늘 모두 기대하시라 찾았다 범핑조이 피어나 대체 어디 숨었지 그러게 괴물이 나타났다 어? 그 괴물? 괴물이 나타났다 어 괴물 아, 아, 얘 어떡해 아, 무서워 괴물 몰라요 어떡해 어, 괴물 괴물 어, 어디 괴물 아니 괴물이 어디냐 말 몰라 몰라 괴물 번개맨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어? 번개맨이? 네 거짓말인데 어? 거짓말인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한 말이오 아우 정말 나 잘라 너 야 어? 목소리 인형을 함부로 놔두고 다니면 어떡해 나 잘란 더 잘란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인형을 놔뒀는데 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야 너희들 어, 여기 있는 인형 봤어 못 봤어 무슨 인형 우린 못 봤어요 나 잘란 더 잘란 엉덩이로 이름 써 아 이거 또 뭔 소리야? 더 잘란 어? 아 여기 있었네 핵기 어? 어? 피어나 피어나 어 나 잘란 피어나에게서 물러나란 말이오 야야야야 피어나가 지금 우리 인형 가지고 있잖니 야 너 빨리 그 인형 내놔 아 잠깐요 조금만 더 가지고 놀고 줄게 야야야 이리 와 빨리 빨리 내놔 더 잘란 빨리 내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오 어떻게 된 거긴 피어나가 번개맨 목소리 흉내내는 인형을 가지고 논 거지 뭐라고? 진짜 야 아 그냥 이 인형으로 애들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다 들켰잖아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야, 아유, 야, 정말. 야 그럼 이거 화장실 가지고 가면 냄새 배는데 계속 가지가 그러면 화장실에? 야 너 진짜 피어나 그럼 지금까지 피어나가 우리를 놀린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재미로 피어나 실망이야 실망이야 어 진짜 실망이야 어, 얘들아 아 얘들아 아 그만 화 풀란 말이오 얘들아 아 얘들아 기분 풀어 아우 톰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 혼자네 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 뭐하지 누가 나랑 좀 놀아주라 난 심심괴물
그럼 나랑 놀자. 아,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피아나, 또 거짓말이지? 피아나, 거짓말 그만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이번엔 진짜라고, 진짜, 진짜, 어떡해. 피아나, 이제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 어떡해, 무서워, 어떡해. 어떡하긴. 나랑 놀면 됐지. 그래, 같이 놀아. 어떡해, 무서워. 도와줘요, 무서워요, 광개맨. 광개맨 아무리 불러봐봐. 오늘은 안 올지도 모르지. 남남남남남남.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네. 나 잘난 더 잘난. 이제 괴물까지 데리고 와서 피어나를 괴롭히려고 하다니.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피어나가 심심하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려고 온 거라기. 놀아줘. 발사. 아우, 진짜 재밌네. 재밌어? 한 번 더 해줘. 뭐? 자, 간다. 발사. 번개맨, 나 진짜 한 번만 더 해줘. 야, 잡아, 잡아, 잡아. 하지마. 이거 재밌어. 야, 우리 재미없어. 하려면 너 혼자 해. 이거 더 놀아줘. 거기서. 피아나, 이제 괜찮아? 네. 그래. 피아나! 피아나! 피아나, 번개맨. 얘들아, 여기에 진짜로 괴물이 나타났었어. 뭐? 정말요? 아무리 불러도 도와주지도 않고. 피아나! 피아나, 미안해. 아, 우린 또 피아나가 장난치는 줄 알았단 말이오. 피아나, 이제 알았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네! 피어나 이제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피어나의 꿈은 거짓말 없는 예쁜 세상 만들기. 꿈이여, 번개 에너지로 샤인 샤인 브러쉬! 번개 에너지는 세계로 예큐차. 꿈꾸는 친구들 모두 일어나 씩씩하게 번개 체조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2층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 체조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을 머리 위로. 번개 출전! 다 함께 외쳐봐. 번개파! 다 함께 소리쳐. 번개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 내봐. 번개처럼 타다다다 우주까지 타다다다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번개걸과 함께. 좋아요, 친구들. 이번에 번개걸과 함께 한 번 더 씩씩하게 잘 따라해봐요. 자, 그럼 준비. 하!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 벌리면서. 번개. 출자.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한 번 더.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해차기. 정의의
빛나는 모에라 등동댕은 계속됩니다. 박수와 함성! 호랑이 소리잖아요. 맞아요. 이야기 나라 동물들이 호랑이를 잡았대요. 아니 그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요? 궁금하면 힘차게 외쳐봐요. 똑딱이와 이야기 나라로. 오늘의 이야기, 토끼의 재판. 아냐, 나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아프게 꽉 물어줄 거다. 절대 나오지 못할 텐데. 두고 보자 너희들. 하나가 무섭다. 저기요, 가요, 그냥 가요. 아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아니, 저건 호랑이? 이 호랑이가 잡혔네. 어? 선비님, 살려주세요. 어? 살려줘? 아, 이를 어쩌나. 호랑이를 두고 가자니 호랑이가 불쌍하고, 호랑이를 구해주자니 나를 화! 어휴, 이를 어쩌나. 아이고 선배님, 어? 저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못된 호랑이는 아니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아니, 내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네, 어서 가서 너를 구해주겠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 선배님. 조금만 기다리렴. 요거. 그래. 요렇게. 자. 그렇죠. 자. 나 오거라. 와! 살았다! 그래, 호랑이야. 앞으로는 조심하렴. 그럼 난 이만 간다. 에이, 이봐. 이봐? 이봐라니. 이 나를 부르는 것이냐? 아이, 불러보세요. 응? 선배님 말고 여기 또 누가 있겠어요? 없구나. 에이, 왜 그러는 것이냐? 아우, 선배님 그게요. 왜 그러긴요. 제가 저 안에 있는 동안 배가 얼마나 고팠는 줄 알아요. 아유, 자 그러면은 자. 안 아파요, 한 입만. 에이, 야끼! 구해준 은혜도 모르다니, 어? 친구들, 호랑이 나쁘죠? 사람이 더 나빠. 나무야! 잘했어. 있잖아, 여기에 있는 이 선비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쁘지, 그지? 선비는 사람. 사람이 더 나빠. 나무야, 내 말 좀 들어보고 그런 소리를 하렴. 내가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구해준 날 호랑이가 잡아먹는다지 뭐냐. 응? 이 호랑이가 더 나쁘지? 선비는 사람, 사람이 더 나빠. 예.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은 맑은 공기랑 시원한 그늘을 주는 나무들의 은혜를 모르잖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빠. 아니야, 이 사람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는데. 거짓말. 사람들은 종이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나빠. 그렇지. 자 이제 여기. 어디 한번. 잠깐. 저기 소가 오는구나. 우리 소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소야 소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네? 내가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이 구해준 날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는구나. 호랑이 나쁘지? 아 그게 어? 그러니까 아이 선배님이 아니 호랑 빨리 말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줬는데 호랑이면 안 나빠요. 어? 예. 아니 왜? 사람은 완전 나빠요. 우리 소들은 열심히 밭도 갈고 일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 소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나빠요. 됐어. 아니, 잘했어. 이제 그냥 가봐. 아, 나 잘했어? 오케이. 소야. 아니, 소야. 그러니까 소야. 됐어. 들었지, 이제. 이리 와. 맛있는 다시 누워. 식사 시간. 아, 맛있겠다. 아. 잠깐! 저기! 토끼가 오는구나. 우리 토끼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물어보자. 응? 토끼.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보렴. 그러니까 내가 이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호랑이가 구해준 날 날 잡아먹는다는구나. 호랑이 나쁘지? 글쎄요. 글쎄. 아이 그러면 내가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뭐 그랬다기보다는 아이, 말로만 듣고는 선배님이 어떻게 호랑이님을 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참 얘가 아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갇혀 있었어. 그래요? 어떡해요? 아이 참 얘가 봐봐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안에 있었지. 이렇게요? 선배 이거분 좀 꽉 좀 닫아보시오. 그래 그렇지. 좋아 아! 이거 묶어 이렇게 꽁꽁 묶여서 정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되면 호랑이님 스스로 여기서 나오긴 힘들겠네요. 그렇지 나 혼자는 여기를 절대 못 나가지.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쭉 그대로 계세요. 뭐라고? 어리석은 호랑이야 소가 찔러. 아 이게 뭐야? 아이 저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선배님을 해치려고 해? 친구들! 이런 못된 호랑이는 혼이 나야죠! 쌩! 이렇게 해서 섬진원 부사의 산을 넘어가고 호랑이는 더 이상 동물들을 괴롭히지 못했다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하하하 모두 다 같이 하하하. 강원도 행성에서 함께한 우연한 딩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 디라 펌핑주의와 친구들 와 피어나와 올라 친구들 사랑해 마리오란 마리오 즐거단 마리오 나잘라 서잘라 번개맨 번개걸 하! 뚝딱이와 아빠 예! 으라차차 땅이 꺼지도록 뛰어보자 하늘
기운이 없지. 그러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상하다, 이상해, 진짜 이상해. 힘없네, 힘없어, 힘이 좀 빠져. 없지. 밥을 안 먹었나? 먹었어요. 많이. 그럼 잠을 잘 못 잤나 보다. 잤어요. 많이. 아, 재미없고 잘 잤는데도 힘이 없다면. 저. 그래.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위급 신호가. 번개걸 잘 부탁해요. 친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번개맨을 불러요. 번개. 아주 좋은 생각이야. 피어나 올라 퍼핑 조이 모두 보여봐. 얘들아, 아 왜 나 잘난 더 잘났냐? 잘 생각해봐. 아니 뭘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가 나 잘난 더 잘난이지. 그럼 뭐 나 못난 더 못난이냐? 야, 아 왜 맨날 네 이름이 앞에 나오냐고. 앞으로는 더 잘난 나 잘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냥 나 잘난 더 잘난해. 아 싫어, 더 잘난 나 잘난이야. 나 잘난 더 잘난이래. 더 잘난 나 잘난이야. 나 잘난 더 잘난. 아, 더 잘난 나 잘난. 더 잘난 나 잘난. 너 자꾸 뽕 안 나게 이럴 거야. 야 몰라. 아 진짜. 야 더 잘난. 나 잘난 더 잘난이나 더 잘난 나 잘난이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어차피 우린. 찬란 악당들인데, 그렇지? 폼나게, Let's go! 네, 그래, 좋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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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 파, 파. 폼에 살고 폼에 죽었나? 내가 봐도 내가 먼저 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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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 파, 파. 파. 자. 이제 우리가 하려던 일을 하자, 규. 좋아, 그래. 그나저나 번개걸이 말이야. 번개타운의 힘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찬란 작전 하나.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헌더. 찬란 작전 둘. 무조건 망친다. 와, 더 잘난 천재인데. 넌 아니야. 난 아니야. 얘들아 정말 재밌을 거야. 어서. 야 말소. 야, 빨리 가. 아파. 이거 딱딱 이 돌멩이 같은 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매주잖아. 아, 근데 매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 야, 숨어. 귀찮아, 재밌어. 재밌을 거야. 자, 다들 모였지? 지금부터. 번개타운 요리대회를 열겠습니다. 요리대회? 아, 됐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요리대회예요? 피연아, 요리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아? 우승? 아, 하고 싶어요. 우승하고 싶어. 퍼핑조이, 나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줄 거지?
어? 그럴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올라도 요리 잘하잖아. 도전해보는 게 어때? 어, 요리 잘하긴 하는데. 그럼 같이 하자 올라. 그럴까? 좋아. 그럼 올라도 참가하는 걸로. 자, 지금부터 번개타운 요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는 바로 마리오란 마리오! 와! 마리오다! 번개타운 요리대회 오늘의 재료를 소개하겠다 마리오. 응? 올라 펌핑 조이 부탁해. 알았다 마리오. 저기 가져와야지. 저저저저. 와하.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 바로바로 매주! 매주? 매주가 뭐야? 그게 뭐야? 먹는 건가? 뭘로 만든 건데? 어, 매주는 콩으로 만든 건데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란 말이요. 콩으로? 콩으로 뭘 만들지? 아니 매주 야 이런 걸로 무슨 요리를 해? 그래 포만나게 진짜. 나잘란 더잘란 여긴 또 무슨 일이냔 말이오. 우리도 요리대회 참가하러 왔단 말이오. 좋단 말이오. 대신 진짜 심술 부리면 안 된단 말이오. 맞아. 알았단 말이오. 야 근데 이 매주 덩어리로 뭘 할 건데?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나도 잘 모르겠어. 뭘 만들지? 자, 번개걸이 한번 알아봐 줄게. 번개걸. 매주로 무엇을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된장, 그리고 간장. 간장?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고추장도 만들고요. 된장찌개도 만드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매주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 매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맞아요. 오, 좋아. 그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 아, 그냥 나는 내 맘대로 만들 건데. 그냥 만들래. 자, 그럼 매주를 이용한 요리 대회 지금부터 시작한다. 마리오! 각자 만든 요리를 발표할 시간이란 말이요. 자, 먼저 우리 피어나 요리사님. 네, 제 요리의 이름은 매주위 달콤 쿠키입니다. 맛있겠지? 나 1등 하겠지요, 그치? 달콤 쿠키? 어? 피어나, 매주를 이용한 요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매주 이용했잖아요. 접시 대신에 매주를 이용했어. 매주 위 달콤 쿠키 아, 기발해 기발해. 그래? 아, 자 그럼 올라의 요리를 보자 말이야. 아, 좋아 좋아. 첫 번째 요리는 짠! 보글보글 된장찌개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 고기 볶음. 그리고 마지막은 짭짤한 간장 떡볶이. 와. 이름하여 올라의 요리는 매주 밥상입니다. 와, 이게 다 매주를 이용한 요리냔 말이오? 네, 매주로 만든 간장, 매주로 만든 된장, 매주로 만든 고추장을 이용했습니다. 우와! 왠지 올라가 1등 할 것 같아! 우승! 우와! 야, 무슨 어? 소리야? 우리 요리 아직 보지도 않았잖아. 그래, 안 봤잖아. 그러네. 그럼 나잘란 더잘란이 만든 요리도 보여달란 말이여. 응, 자, 보여줘요. 우리가 만든 요리는 기대하시라. 바로바로 매주 돌려! 돌려! 이리 와! 이리 와!
나잘난 더잘난 마리오 라이트! 이럴 수가. 더잘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돌려. 야, 난 아까부터 눈 감고 있었어. 안돼. 마리오 조심해. 마리오 괜찮아? 나. 번개맨이 오고 있단 말이오. 친구들, 번개맨을 같이 불러줘요. 번개맨이 간다. 마리오, 마리오 괜찮아? 번개걸, 마리오를 부탁해. 알겠어요, 번개맨. 마리오 어서. 나 잘난 더 잘난! 매주를 가지고 번개타운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그만 멈춰! 오, 번개맨, 네가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대로 멈춰라! 이럴 줄 알았냐? 이럴 줄 알았냐? 자, 받아라 우리의 딴딴 매주를! 간다! 돌려 돌려! 요호! 와우! 이야! 매주 공격 제법 센데. 나잖아. 어 진짜 매주를 공격하니까 정말 세진 것 같아. 그지 나도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같이 공격. 공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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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안 되겠어. 힘내게. 이걸 먹고. 이 간장 떡볶이. 와, 왜? 눈이 확 떠져. 아 진짜. 그럼 나도. 힘이 세진 것 같다. 오, 진짜 그러네. 그치? 그래 그래. 오, 야 간수아, 이게 근데 뭐로 만들었다 그랬지? 야, 매주. 매주 역시 이제 우린 최강이다. 번개맨. 넌 이제 끝이야! 나 잘난! 더 잘난! 합체! 매주 파워! 나 잘난 더 잘난 아주 센데!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안 봐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나 잘난 더 잘난은 사라져! 번개! 아빠. 그래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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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주는 매주나 꼭 챙겨야 돼. 매주 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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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30분 다시 돌아온다. 본방사수. 와우. 와우. 매주 매주. 번개맨 번개맨. 마리오 괜찮아? 괜찮단 말이야. 번개맨 매주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건지 몰랐어요. 변아, 매주는 몸에 아주 좋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재료야. 매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 아, 좋아. 우리의 꿈은 매주로 만든 음식 많이 많이 먹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는 것. 꿈이여, 번개 에너지로 샤인 샤인 브러쉬. 자, 번개 에너지는 내게 번개 충전. 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 씩씩하게 번개 체조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좌우 통로 그리고 앞에 공간으로 나와서 씩씩하게 번개 체조해요. 번개 체조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을 머리 위로. 번개 충전.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번개걸과 함께.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번개걸과 함께 한 번 더 씩씩하게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좋아요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 벌리면서 번개 춤춰.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한 번 더.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차기 용기를 내봐. 번개처럼 다다다다 우주까지 다다다다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자 모두 다같이 번개 신나는 모여라 딩동댕은 계속됩니다. 박수와 함성! 와! 와! 오빠, 오빠! 뭐? 심청 이야기 알죠? 효녀 심청! 네! 알지? 알지? 진짜 재밌는 얘긴데 빨리 들어보고 싶구나. 좋아요 우리 다 함께 외쳐요. 뚱따리와 얘기 따로. 뚝딱뚝딱뚝따라 뚝딱 이야기 따로. 오늘의 이야기 효녀 심청. 아버지 많이 시장하시죠? 아, 나는 괜찮다. 아,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올게요. 네. 아이고 조심하거라. 아, 네. 넘어질라. 알겠어요. 아이고 어미도 없이 가난하게 키웠는데 저리 착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멈춰라! 네? 앞으로 두 발. 앞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하나.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됐다. 똥 밟았대요. 똥이요? 아 뭐예요? 아 참. 가 아니라 그 앞에 떨어져 있는 부채를 좀 주워 다오. 아 부채 여기요 부채. 참 착하구나. 네 그 보답을 해야겠다. 네? 이리 오리 귀 좀. 뭔데요? 정말요? 아이 빵 뺑떡 아주머니 뺑떡 아주머니. 아 진짜 왜 이렇게 크게 불러요? 아 저 뺑떡 아주머니 심청이가 글쎄 재물이 되면 쌀 300석을 주거든요. 어머 뭐야 쌀을 300석이나 그렇게 많이? 그걸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대요 글쎄. 어머 웬일이니 쌀을 300석을.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어머 잠깐만. 아니, 뺑떡 아주머니. 아니, 뺑떡 아주머니. 비켜. 뺑떡 아주머니. 아버지 제가 좀 멀리 일을 하러 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자 그래 심청아 봉사 내리 심청아 아버지 걱정은 하덜덜 말어. 내가 아주 확실히 꽉 보살펴 드릴게.
뺑덕 아주머니가요? 어, 그럼 그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기엔이야. 내가 다 고맙다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어여가. 어여가가. 아버지 꼭 눈을 뜨시길. 그럼 안녕히 아버지. 어여가 어여가. 아이 심청아. 그래 아버지만 눈 뜰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아버지! 아니, 저 연꽃은 무엇이냐? 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물에 풍덩 제물려 빠진 효녀 심청을 연꽃이 구했다고 합니다. 효녀 심청이라. 예. 아니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제가 죽은 건가요? 아니요, 이곳은 용궁이요. 네, 그대의 효심에 감동했소.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소원? 제 소원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 여봐라, 어서 당장 소원을 들어주거라. 예이. 신봉사 나리, 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래 그래요, 갔다 올게요. 대기!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져 아비의 눈을 뜨려고 했던 그 쌀을 끌고 어디를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저기 여기 옆에. 아시오, 우리 딸 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아이고 심청아! 그려나 안심하십시오. 심청은 살아있습니다. 저 심청을 만나게 해주겠소. 정아, 어디 있는 게냐? 정아! 아버지! 저기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정아! 아버지! 정아! 어디 보자! 내 정이가 만드자! 아니, 뭐니? 아버지! 아버지! 내 딸 정이가 보이는 거라! 아버지! 정아!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 정아! 아버지! 아버지! 쌩! 그리하여 신봉사는 눈을 뜨고 심청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얼쑤 잘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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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